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의 습격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통신업계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선 제대로 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모이고 공기질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면 조만간 미세먼지 저감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영상입니다.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 북서풍이 불자 고농도 미세먼지들이 서서히 유입됩니다. 바람을 타고 계속 유입되면서 나쁨을 뜻하는 빨간색의 고농도로 변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자체 측정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500여 곳에 불과한 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측정 방식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전국 2천여 개 측정소에서 데이터를 모으면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차량이 많은 서울은 500m마다 측정소를 설치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안전모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이동하면서도 사람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소와 이동형 센서 등을 통해 미세먼지 데이터가 축적되면 공기질 개선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야쿠르트 전동 카트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도 공기질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공포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